빠져나갈 때가 있을 텐데. 아, 예, 저 요새 왜 안 들어오세요? 네, 잠깐 여행 나왔어요. 저 미래 씨 유전자 감식 결과 나왔어요.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참 이게 믿기지가 않아서. 저 여튼 제가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해요. 저 언제 돌아오세요? 얼굴 보고 얘기 좀 하고 싶은데. 지금 당장 갈게요. 네. 저예요. 꿈 드디어 꿨어요. 선주님은 미래 씨하고 헤어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방황하는 노숙자가 돼요. 나중에 뜰 계열사는 호텔 유통 쪽이고요. YBS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. 그리고 내 조카 남미래가 좋아하는 사람은 같은 팀 PD 이재수라고 해요. 걔 눈이 좀 많이 낮아요. 거짓말이지? 네. 다시 꿔. 싫어. 야, 나 네 언니야. 12월 돼서 이제 너보다 두 살이나 많아졌다고. 근데 언니 대접을 이따위로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? 너! 이게 어디서 감히! 그리고 너! 이딴 식으로는 절대 나한테 정보 못 얻어. 내가 계속 거짓말하면 어쩔 건데?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도 못 하잖아 너.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? 일단 날 풀어줘. 대신 치료는 정기적으로 해주고. 그러다 내가 꿈이라도 꾸면 그래 알려줄게. 단 미래에 관한 신경 꺼. 박세주가 다 알아서 할 거야. 야,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거야?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말을 고분고분 했잖아. 갈 때도 변변치 않은 주제에. 나 갈 때 있거든. 우리 오빠가 오래. 내가 오빠, 네가 동생? 야, 이거 너 먹어. 어? 너 어렸을 적 이거 되게 많이 좋아했었잖아요. 깨졌네. 옛날엔 안 그랬는데. 나이 든 거지 인마. 너무 보고 싶다. 아빠, 엄마도 그렇고. 25년 후에는 고쳐지나? 암? 간단한 것들은 되는데 말기는 여전히 힘들어요.